저는 이 시스템에 대한 구축 철학과 어떤 특징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은 저희가 뭐 시연을 요청하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그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채용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요. 그 최근에 저성장이라든가 뭐 양극화라든가 이런 큰 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예전 방식의 공채라든가 스펙 위주의 채용은 점차 줄이고 있고 대부분이 세분화된 직무의 역량별로 그 수시 채용으로 이렇게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죠.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무 역량별로 맞게 교과 비교과 개인 활동에 대한 설계를 하고 체계적인 그 취업 계획 또는 진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사 안에 있는 우수 직원들의 업무 성과 요인을 분석을 해서 직무별로 채용을 늘리고 있죠. 뭐 공채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직무를 세분화시켜서 예, 능력별로 그 상시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. 롯데 같은 경우 스펙 초월, 창의 인재 오디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역시나 직무 중심의 예, 채용을 늘리고 있고요. 그리고 CJ는 그 면접에 대한 구조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면접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LG그룹은 인문학 소양을 인문학적 통합사고 측정 및 직무별 특화 선발 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SK그룹은 발킹 오디션이라고 해서 도전적인 인재 선발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의 면접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다양한 그 면접 채용 방식들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중견기업이나 많은 기업에서 이미 그 공채 체계를 버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직무별로 그 수시 상시 채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펙이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직무 역량에 맞는 스펙을 체계적으로 쌓고 그걸 스토리를 입혀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예, 그런 역량들이 지금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 사회 진출 역량에 기반해서 진로 지도하는 모형과 운영에 대한 안을 대학에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